데뷔날 그 공개하는 콘텐츠 하는 거잖아. 그걸 맞아요. 그때 아이디어를 냈던 게 우리가 완전 생으로 라이브를 하는 거지. 우리가 서로 뭐 더블링 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끼리 그냥 둘러 앉아서 노래하는? 나는 뭐 파트를 막 이거 여긴 누구누구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뭐 있지만 그냥 뭐 같이 막 부르고. 아, 커플 같은 거를 하면 커플 그 커플 가라오케 같은 거? 좋아. 딱 한 곡만 하는 게 아니라 약간 메들리라든지. 나는 커플보다도 다른 걸 해봤으면 좋겠어. 할 수 있는 범위가 너무 좁아. 차는 안전벨트도 해야 되고. 네. 그러면 이렇게 하자. 그럼 좀 좁혀봐서 그러면 차야 연습실이야? 어떤 게 나을 거? 나는 연습실. 연습실. 연습실? 그러면 차, 그러니까 한 곡. 그래. 근데 여러 곡을 할 거면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근데 나도 근데 그럼 그것도 물어보고 싶어. 그럼 연습실로 좁히고 곡을 만 할 건지 메들리로 할 건지. 이걸 그냥 딱 한 곡을 집중하는 게 나을 것 같은 게 이게 우리 우리가 데뷔곡이고 너무 짧지 않을까. 이것만 말고 한 개라든지 한 두 개를 더 했으면 좋겠다. 나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너무 좋네. 아, 오랜만이야 여기. 추억의 향기가 나네요. 한, 한 줄로 들어와라. 오케이. 와. 네. 와. 어, 익숙한 냄새. 우리 연습생 때 많이 왔죠? 그렇죠. 녹음하러 왔습니다. 아유. 아이고. 어, 냄새. 어, 이 녹음실 냄새. 우리가 여기서 녹음했을 때가 몇 년도지? 한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 지났지? 야, 그때 뭐야? 아니지. 우리가 이제 9월 15일이면은 5주년이니까 5년, 6년, 6년 전 지금 여기서 녹음하지 않았을까? 그렇네. 데뷔하기 전부터 여기서 녹음을 했었어. 맞아. 아, 근데 맞아. 우리 데뷔하기 전부터 녹음했었어. 그치. 진짜 똑같다, 여기는. 연습생 때랑 지금이랑 똑같아. 울지 마. 안 울어! 안 울어! 오늘은 안 울어. 나는 옛날 생각하면 여기 오면은 약간 자야 될 것 같아. 그치. 아, 너무 졸리지. 여기서 항상 잤잖아. 졸려 죽겠어. 또 기다림의 공간이야, 여기. 그러면 우리 뭐 노래나 한번 불러볼까? 와. 봅시다. 오랜만에. 좋습니다. 오. 예. 오. 잠깐만! Wait a minute! 아하. 올라! 시간이 다 해결해준다는 말은 그저 안심하기 위한 거짓말일 girl. 이별 후에 후회한 적 없이 혼자 가다 편해가는 말은 거짓말일 girl. Oh, I was so lonely. Lonely. 하루 종일 필요 없을 것만 같던 너의 잔소리마저도 그리워지는 하루하루였어. Oh, 왜냐면 hey. 아무것도 손에 안 잡혀. 나를 비게 웃어줬던 너의 그 표정. 너를 비게 써 불렀었던 모든 노래 이젠 song. 듣기 싫더라고 잠 뭐 모르게 너만 어떻게 지냈니. 힘들 땐 누구에게 기댔니. What's up? 공허하기만 한 적이 전혀 너를 보면 너와 hey. 시간을 hey. 회상하게 만들어. Hey, 외로웠어 하나도 안 새로웠어. 하루하루가 지겨웠어. 내 말은 돌아와줘서 Wake up, mama. Wake up, babe. 돌아왔어 이제 내가 더 잘해줄게. Wake up, babe. 너무 그리워서 이런 날 한번 안아줄래. 너의 향기 작은 몸짓 부드러운 손길까지도 Wake up, babe. 잘 돌아왔어 baby 나 이제 달라질게. 하지 마 웃고 있잖아. 내가 더 잘할게. 떠나가지 마라. 우리 분명히 운명에 맞아. 뭐라고? 우리 천천히 오래 가자. Welcome back. 아, 좋아. 너무 좋아. 아, 좋아요. 오늘 다들 텐션이 한껏 업이네. 오랜만에 보니까 신나네. 근데 여기 온 거 자체가 너무 오랜만이야. 진짜 그쵸? 오랜만이야. 너무 오랜만이야. 준혜 아주 신나서 가만히 있질 못하네. 이 바퀴 달린 의자를 오랜만에 앉아봐. 솔직히 여기서 우리 앨범 1집이 나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아, 여기 2층에서 나왔죠. 너무 좋네요. 근데 이제 우리 5주년이잖아. 네. 그렇지. 그래서 우리 데뷔곡을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 이렇게. 너무 좋았어. 데뷔곡도 불러보고 이렇게 네. 웰컴백 또 우리가 첫 콘서트 때. 그렇죠, 오프닝 곡이었죠. 버스 타고 나오면서 부른 노래. 알지? 버스에 매달려가지고 다들 나? 완전 긴장해가지고. 그때 약간 진짜 울 뻔했는데. 진짜 와. 왜냐면 열리잖아. 우리 위에 있잖아. 근데 밑에 있는 그 데뷔 전부터 우리랑 같이 했던 스태프들이 다 울먹울먹했었어. 약간 그걸 보니까
그치? 아니, 난 그리고 그 열릴 때 왜 불빛들 이렇게 열리면서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보이는 거 있잖아. 이렇게 팬들의 그 아이코닉들의 그 불빛들이 이렇게 자 그때 팔찌였지 아마. 맞아.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보이는데 약간 와 이게 뭐지? 싶더라고. 그랬지. 아, 그래서 뭐야? 어때? 뭐가요? 어? 뭐가요? 5년이나 같이 있었는데 나랑 같이 있으니까 좋지? 뭐 이제 좀 약간 익숙해졌네. 근데 솔직히 5년 아니지. 여기는 한 거의 한 8년 있었지 같이. 우리 아니지. 11년부터 그치. 11년 1월에 들어와서. 와. 거의 내년 1월이면은 10년 차야. 나 내가 2012년 4월 같이 들어왔잖아, 우리. 맞네. 그럼 몇 년 된 거지? 그때 알아? 4월 18일이다. 4월 18일. 8년 됐네, 8년. 여기 들어온 지. 아, 진짜 근데 우리도 진짜 같이 지낸 지 엄청 오래됐다 우리도. 또 근데 우리도 우리끼리 오래 있었던 것만큼 우리 코닉이들도 같이 오래 있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5주년인 만큼 뭔가 팬들을 위해서 선물을 하나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좋을까? 그럼 우리 한번 취향 저격을 한번 불러볼까요? 그러시죠. 그러시죠. 네. 좋아요. 틀어볼게 그러면. 야. Yeah. 어, 형 오늘 특별하게 좀 어쿠스틱한 느낌으로 틀어주세요. 오케이. 좀 걸릴 수도 있어 시간이. 네. Let's go. Yeah. Hey. Hey.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 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가는 발목 아래 운동화와 청색 스키니진의 완벽한 조화. 살짝 큰 듯한 가디건 아래 뚝 떨어진 긴색 머리가 참 고와. 좁은 눈웃음도 멍 때린 듯한 모습도 예쁘게만 보이고 가슴이 막 떨려. 이제야 나타난 네 엄마 취향 저격. 너의 간절히 미소 나는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너는 내 취향저격. 내 취향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저격. 난 너를 보며 가지고 싶어서 한 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Hey girl, hey. 잠시 말 좀 모르게. Hey. 까칠한 말투는 어디서 또 배웠대. You work and work and spit words like a boss. Wonder Woman 현실판은 너의 견성 strong. 더 느낌적인 느낌도 뭔가 매혹적인 눈빛이 매가 돼. 섬세한 그 속길도 뭔가 어정쩡한 멍치. I like it big. 너의 가녀린 미소 나를 보는 눈빛도 흠잡을 데가 없어. 한시도 지루할 틈이 없어. Perfect. 애교 섞인 목소리 가까워지는 눈이 왜 이제야 나타났어. 드디어 사랑이 찾았어.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 달이 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난 네가 정말 좋아. 또 가끔 아픔하는 모습까지 더 내 스타일이야. 마음이 제일 많지. 내 가슴이 벅찰라. 네가 날 부를 때마다 이 가요 숨이 끊이지. 다 같이. Oh, girl, you know that I love you. 너는 내 취향 저격. 내 취향 저격. 말하지 않아도 느낌이 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너는 내 취향 저격. 난 너를 보면 가지고 싶어서 한 달이나 자기 전까지도 생각이 나. 난 네가 정말 좋아. 또 가끔 아픔하는 모습까지도 내 스타일이야. 난 네가 정말 좋아. 또 가끔 아픔하는 모습까지도 내 스타일이야. 코닉이들 5주년 축하해요. 예예. 바이. 안녕.